안녕하세요. 뭐든지 두드리는 난타 강사 52세 김선영입니다. 아 진짜 난타 맞네요. 아 강사지마. 그래도 제가 공연을 하는 사람인데 임신했을 때 빼고 인생 최고의 지금 무게를 찍고 있습니다. 날씬하셨는데. 자, 20, 30대예요. 그런데 아이고. 아, 한창 때보다 15kg 지셨네. 야. 무대 의상이 말이죠. 몸에 굉장히 달라붙거든요. 네. 어머. 뭐야, 어떡해. 어, 이상하다. 이거 나 분명히. 어머. 신발 안 맞아. 아유, 어떡해요. 이거 한 2인치 되게 심한데. 힘. 난감하네. 이거 공연하다가 터지겠는데요. 이거 밑에. 터질 것 같아. 어, 사이즈 한번 재봐야 되겠다. 어머, 왜 이래? 어, 맞아. 저거도 맞아. 우리 옛날에 다 사이즈 적은 거 됐어. 저거 측정을 하고 계셨어요? 83이었어요. 83. 83이었죠? 83. 91? 아니야. 90으로. 그러니까 안 맞지. 진짜 심각하다. 이거. 좀 심각한데요? 이것도 괜찮아졌어. 많이 작아졌어요. 자, 일단 영상 저희가 한번 촬영해볼게요. 네. 자, 이제 실력으로 볼까요? 아, 팔뚝살. 일정 나이가 되기 시작하면은 팔뚝살부터, 그다음에 옆구리 살 삐져나오는 거 있잖아요. 저 고민 많이 하실 거란 말이에요. 공연 중에 죄송한데 계속해서 뱃살이 울퉁불퉁하게 나오잖아요. 예. 내장 지방도 많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. 한번 볼게요. 이거는 한 번씩. 따라라라. 여기 이렇게 팔 내려올 때. 와, 팔뚝 봐라 진짜. 근육이 이렇게. 와, 이거를 직관하는 사람 좀 그렇겠다. 진짜 너무 많아졌어. 어. 너무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. 이 정도는 아니었어. 살만 안간 열쌤이 팔뚝살만 빼셔야 돼. 지금 열쌤 여기 전반적으로 여기랑. 제가 먹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식욕 통제가 조금 잘 안 되는 편이거든요. 병원 가서 처방 받아가지고 식욕 억제제로 좀 몇 달 먹어보고 다이어트 보조제도 좀 많이 먹은 편이에요. 결과예요? 어떤가요? 비만. 아, 비만으로 나왔구나. 허리랑 상체 지방이 많으십니다. 자, 일상을 좀 더 들여다보는 거예요. 어디 계실까요? 아, 화장실에 계셨구나. 아하. 근데 지금 나오셨는데도 편하지가 않아요, 표정이. 네. 이해가 됩니다. 이게 생활을 굉장히 예민하게 만듭니다. 저는 사실 제가 잘 먹는 이유도 소화를 되게 잘했었거든요. 정말 화장실을 가서 쾌변을 할 정도로 되게 좋았었는데 언제부턴지 이게 변해서 약간 시큼한 냄새도 나고 이렇게 쾌변이라는 게 없어졌어요. 오히려 두 번? 근데 그것도 깔끔하진 않고 속이 좀 더부룩하고 답답하고 그런 부분이 생기니까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요.